마요르카 심포니아 상행 지휘자이며 작곡자인 아니테 씨가 바르셀로나 종합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아니테의 식복 중에는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도 있다. 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을 공부한 그 분야의 전문가. 우리가 그 저작권을 갖는다면 이야기 달라지죠. 우리는 엄청난 사용료를 한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나? 아 엄청난 사용료라 그랬나? 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1달러씩 저작권료를 받는다 해도 3,500만 달러! 페인은 전쟁에 불참해서 난 프랑스 외인인데 자원인데 그 한국에 왔었지! 하지만 전투를 할 때는 페인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용과 함께 싸웠지! 그 한국으로 군방으로 가는 변호사 양반이 있는데 너를 북녀으로 데려가고 싶다는구나! 초라하고 군사하고 볼품도 없고 아 어딜 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고층 빌딩은 안 보여요. 그런 건 뉴욕에 있지. 여긴 서울이.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음악인가. 나는 동양인 같은데. 아 한국 출생입니다. 그 한국 전쟁 고아였던 저를 스페인 아버님이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다. 애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애국가의 저작권입니다. 애국가? 보십시오 각하. 여기 유족들이 설명한 위임장이 있습니다. 오직 후진국만의 저작권을 함부로 무시한다는군요! 뭐? 후진국? 임자를 내가! 뭐? 당신 까는 거야! 한국분이세요? 어, 네. 여기 악보를 떨어뜨리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했다고요. 그러니 한국은요,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마요르카예요. 와, 마요르카! 안 들어! 지금 저희도 마요르카인가요? 전 처음 가요. 저희 살던 곳이에요! 그럼 아주 잘하시네요. 그럼요! 그럼 혹시 안 선생님이 어디서 살고 계셨는지도 알아요? 알아요! 아, 저 석에 앉았어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아! 안드리어! 안드리어! 아버지! 너도 잠깐 멈춰라! 아버지 자전거는 갑자기 멈추고 쓰러져요! 야, 그 빼들어 나한테 그러더라! 그 네가 서울에 뭐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단 거야! 아버지, 하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키스를 하면 알 것 같아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장에게 암살당 했다는 것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죠. 놀랍군. 놀라워. 서울이 온통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게 말이야. 한강의 기적이라더니 정말 놀라워.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요. 정권도 약속받았던
군입니다. 쉽다고 그 소리. 내 몰라. 이 군사 정권에서 한 일은 내는 모른다. 절대로 몰라. 뭐 아주 시기 상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서 가입을 미룰 경우 국제사회와 의리는 완전히 붙었나 보라요. 이 군들이 IMF를 싸게 전화가 해보려면 나 여과 사용을 줘야 하고. 아니 그란디 씨가 여과 사용을 주자니 이 돈이 흐벌렁이 많이 나가고.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정부가 3천만 불을 줄 테니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3천만 불? 이번 마지막 통역만 하면은 나한테 100만 불을 주겠다고 써있네. 난 그 사람들이 싫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의 애국가 저작권을 영구히 양도하는 바예요. 한국 정부의 애국가의 저작권을 영구히 양도한다는 증서입니다. 농담으로써 당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 와이어로과 마피아들은 수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새로운 동물 선출했지. 그게 바로 나야. 에이구!